아, 이런 기분이구나. 이게 원래 제가 그큰 되게 뜬금없는 공항이었었는데 두바이였나? 이걸 팔고 있더라고요. 너무 웃겨가지고 매주 콘서트를 하니까 그것도 운동인 것 같아서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하나, 둘, 셋. W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들을 가져왔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기분이구나. 네, 첫 번째는 줄 이어폰이고요. 이게 원래 제가 그큰 에어팟 맥스를 항상 썼다가 비행기에서 계속 쓰고 있으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줄 없는 거 있죠. 그것도 계속 하나씩 잃어버려서 그냥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행 가고 다닐 때. 어떤 노래? 저는 한번 꽂히면은 샤워할 때도 듣고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앨범을 계속 하루 종일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저 요새 자자의 킬빌 앨범을 듣고 있고 스누 제일 좋아해요. 다음 아이템은 요새 여행을 많이 다녀서 콘서트 때문에 월드 투어하고 있어서 건강을 챙겨야 하니까 이렇게 비타민이나 아니면 홍삼 이거 진짜예요. 되게 뜬금없는 공항이었었는데 두바이였나? 이걸 팔고 있더라고요. 너무 웃겨가지고 사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뭐 비슷비슷합니다. 아니요. 사실 운동은 따로 안 하고 왜냐면 지금 매주 콘서트를 하니까 그것도 운동인 것 같아서 잘 유지하고 있어요. 비타민을 먹으면서. 다음 아이템은 선글라스입니다. 이거 어디서 샀지? 미국 투어하면서 저 원래 선글라스를 진짜 잘안 쓰고 다니는 편인데 그냥 돌아다닐 때 화장 안 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막 저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사진 찍힐 때 필수인 것 같아요, 이거. 선글라스 쓰고요? 저 얼마 전에 니스를 갔어요. 니스를 가서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거는 향수. 이거 새로운 케이스더라고요. 원래 제가 금 색깔 통 들고 다녔는데 진짜 너무 이뻐서 진짜 진짜 쓰고 있어요. 진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캘리포니아. 진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이고요. 너무 간편해요. 진짜. 이거는 여름에, 요새 여름이니까 되게 막 진짜 해변 이렇게 막 나갈 때딱 이거 뿌리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템이 다섯 맞는 건가? 괜찮아요? 계속 자꾸 나오네? 그리고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이거는 태국에서 진짜 한 사람당 하나씩 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냄새에 향 나는 건데 어지러울 때 아니면 막 멀미 날때 이거 이렇게 스니프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되게 괜찮아지거든요. 얼마 전에 아시아 투어를 했는데 진짜 너무 더워서 하고 나면은 꼭 이걸 필요합니다. 너무 좋아. 이거는 herb 아로마보다는 더 세요. 추천합니다. 그리고 진짜 원래 진짜 더 많은데 하지만 이렇게밖에 못 가져왔어요. 마지막 아이템은 카메라입니다.
이거는 필름 카메라가 아니고요. 디지털 카메라예요. 되게 필름처럼 생겼지만 이 아이는 디지털이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필름처럼 찍혀서 너무 좋고, 그리고 막 요새 필름 채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잘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바로 뽑을 수 있으니까. 주로 하하하. 근데 저는 원래 사람 찍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요새 투어를 하면서 이런 뷰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다녀서 요새 뷰를 위주로 찍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빈티지인 것 같아요. 빈티지인데 디지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아이고 죄송해요.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오케이 됐다. 소리가 너무 깜짝스럽지? 깜찍하지 않나요? 되게 귀여워요 이거. 와, 마사지기, 돌 마사지기. 괄사인데 손잡이가 나무예요. 요새 주변에 그런 거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가서 사서 진짜 득템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제 애정품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땠어요? 웃기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리사입니다. 리사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럼 지금까지 리사였습니다. 안녕.